우리가 근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부모 한 사람이 애한테 잘해주는 것 이거 가지고는 애가 그래도 살만은 하겠지만 세상을 살아는 가겠지만 요런 오아시스보다는 이왕이면 이런 오아시스가 더 좋지 않느냐. 내 한 사람이 애한테 잘해주기보다는 밖에 나왔다면 상담 선생님도 애한테 잘해주고 또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도 잘해주고 지가 집에 있다가 어디 뭐 축구하러 가고 싶으면 축구하러 가는 데 가면 그 축구팀에서도 자기를 좋아해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고 하는 이런 오아시스보다는 이왕이면 이런 오아시스가 좀 동네가 형성되는 이런 오아시스가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회를 내 하나 잘해주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사회 속에 이런 오아시스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록 애들이 세상살이를 힘들어하고 작은 일에 상처받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사막에 사는 거죠. 이렇다면은 이왕 사막에 산다 할지라도 여기저기 오아시스가 있어서 여기에도 오아시스가 있고 돌아가면 또 오아시스가 있고 돌아가면 또 오아시스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좀 살만해지지 않겠나. 자, 그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적 지원이라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좀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냐, 이제 이걸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현재 케어의 연속성이라고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오현성 선생님이라고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계신 분이 이번 주 지난 월요일에 서울의 이제 이룸 빌딩에서 그 까미라고 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거기에서 한 2시간 발표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뭐 그분의 독창적인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 중증 정신질환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했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씩 읽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발병하기 이전이에요. 이 1단계는 발병하기 이전에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 가족들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죠. 우리 경찰들도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으면 되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으면 되고 직장의 상사, 직장 동료들도 직장 내에도 정신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고 그다음 1차 진료의 그래서 가정의학 전문의든 내과 의사든 아무튼 그냥 일반적인 의사들 또 일반적인 모든 상담사들 뭐 등등 이 모든 데에서 다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인식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리고 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있는데 만약에 어떤 급성기 정신 질환을 발병했다. 그러면 일단 급성기에 일단 의사들한테 데려갈 수밖에 없고 음악 전문의한테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고 정신병원을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람직하기는 정신병원은 입원은 안 하고 막 약만 타서 급성기를 넘길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원시키는 게 관행이죠. 그다음에 이제 교화시설 내 의료시설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이거는 교도소 이야기죠. 등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교도소도 그냥 처벌이지의 교도소가 아니라 치료적 기능을 가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진단에 맞추어서 이렇게 급성기 증상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받고 이게 이제 병원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할 때 되면 퇴원 준비 계획을 해서 퇴원 준비 계획이라고 하는 건 외국 같으면 퇴원하기 전에 미리 그쪽 내가 퇴원하고 어디 사회복지시설을 다닐 거다 미리 그 사회복지시설을 가보기도 하고 집에 안 있고 주거시설을 옮길 거다 주거시설을 가보기도 하고 또 뭘 할 거다 하면 전부 다 뭘 할 거를 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하죠. 상담을 받겠다 그럼 상담사를 미리 소개받아서 대면을 하고 이렇게 퇴원 준비 계획을 다 해요 하고 그래서 퇴원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주거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응 훈련 같은 것도 받고 복약 및 증상관리기술 훈련 같은 것도 받고 아무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렇게 퇴원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냥 마냥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퇴원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퇴원해서 가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런 점들을 신경 써준다는 거죠. 경제적 안정 어떻게 하면 경제적 수입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 줄 건지 앞으로 어떻게 경제적 수입을 확보해 줄 건지를 사회가 고민해 주고 주거시설 어떻게 하면 가족하고 같이 살 건지 따로 살 건지 혼자 원룸에서 살고 싶하는지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게 해줄 건지 또 건강한 사회관계 및 지지망
어떻게 하이 소속 집단을 만들어서 소속 집단 속에 속할 수 있게 줄 것인지, 회복을 지지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해서 이렇게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제가 말하는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는 이런 요런 게 이제 다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큰 문제가 퇴원 준비 계획부터 이 병원하고 사회가 완전 단절돼 있다고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는 자 발병하기 이전에 단계 가족들밖에 나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지지만 가족 이외에는 없다. 그리고 발병을 하게 되면 병원밖에 데려갈 데가 없다. 그다음에 그래서 병원에 진단받고 치료하고 그다음 밖에 나오면 그냥 소수의 주거시설, 정말 가족들이 같이 못 살겠을 때 보내는 소수의 주거시설이나 아니면 뭐 몇몇 사회복귀시설. 이 사회복귀시설이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낮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좀 우리가 기능이 좋은 고기능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안 갈라진다고 여기 만성화된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뭐 특히나 40대, 50대 이렇게 있다 보니까 20대에 발병해놓은 친구들은 사회복귀시설을 데려가 보면 한눈에 한번 보고는 뭐 내가 살 때 아니라고 막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시스템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특히나 초발 환자들의 경우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퇴원하고 나면 뭐 자기를 환자 취급을 하니까 전문가를 만나기가 쉽고 이런 상담도 안 받으려 하는 이유가 환자 취급을 해야 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안 만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사회에는 뭐가 확 공백인 거죠. 의사들의 힘만으로 내지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약만 먹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급할 때 빼놓고 나면 응급 처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사진인데 대통령 초청까지 받은 여성가족부 4급 공무원 서기관이 미국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신문에 막다고 한동안 언론에 문제가 됐었죠. 이 분이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해서 대통령 부장도 받고 뭐 일을 잘하신 공무원인데 이제 유능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유학에 선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2년간인가 이렇게 유학 보내주는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 배운다고 영어 학원에 다니고 했는데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이제 걱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망상이 생기신 거예요. 망상이 생겨서 자기 스마트폰을 누가 도청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등등 해서 이제 이런 망상이 막 생겼는데 북한하고도 관련되고 저도 정확한 망상의 내용은 모르겠어요. 검색해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망상이 생겼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미국 대사관에 차를 가지고 돌진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급성기 망상 활성기 증상이 생긴 거죠. 이건 뭐 병명이 뭘지는 몰라요. 이후에 조현병일지 조울증일지 아니면 단기 정신병일지 일시적으로 하여튼 망상이 생겼다. 망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국민적 시각이나 망신이다, 나라 망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라 망신은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라 망신이 아니고 이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미리부터 직장 내에서 고충 상담실이 있든지 해서 수월하게 누구나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상담실에 가서 상담 받을 수 있고 내지는 직장 안에서 상담실에 가는 게 요게 좀 눈치가 보여서 어려우면 직장 밖에 상담기관하고 연계해서 상담 받으러 가면 자 돈을 보조해주고 누군가 의논할 사람이 있었다면 앞에 말했던 이거죠. 발병하기 전에 이런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직장 내든지 진료이든지 또는 상담실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런 어떤 사회의 기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이 사람이 급성기 증상이 올라올 때, 망상이 올라올 때 대사관에 돌진하기 전에 누군가를 찾아가서 의논을 할 수 있었겠죠. 의논할 데가 없었다는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났을 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되고 나면 당연히 치료받게 해야 되고 치료가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를 시켜줘야 되죠. 이거는 뭐냐면 몸 아픈 걸로 따지면 과로해서 지금 쓰러진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망상이 생긴 거. 이거 몸살 난 거와 비슷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결국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직장을. 이게 저도 이제 알아봐야 돼요. 이 사람이 사표를 낸 건지, 해임이 된 건지, 아니면 파면이 된 건지. 알아봐요. 만약에 이제
해임이 됐거나 파면이 됐다면 이거는 정신장애인 단체 쪽에서는 절대로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거는 길을 쓰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정신질환을 이유로 직장에 정신질환이 발병하게 되면 직장에 잘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장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민간 기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가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 국가가 이게 인식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과로에서 쓰러진 사람을 자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일시적으로 망상이 생겼다, 환청 생겼다, 일시적 정신병 증상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병가를 내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문제들, 안 그래도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저도 이제 이 사건에 저도 이제 관심이 생겨서 좀 더 들여다볼라네요. 그 신문 기사도 검색해보고 일의 추이가 어떻게 됐나 지금 보려고 하는데. 자, 그 다음 한국의 탈원화 현실원에서, 이것도 오연성 교수님 자료에서 봤는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 세계 1위라 해서 신문에서 자주 떠들어요.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에 지금 나와 있는 통계도 28.77명, 인구 10만 명에 한 28명, 29명 자살하는데, 인구 10만 명에 20명 넘게 자살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돼요.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부동의 세계 1위예요, 자살률에서. 그래서 참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세계 1위가, 자랑스러운 세계 1위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이 정신 건강 내지는 정신적인 좌절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증 정신 장애인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에 710명이에요. 이게 신문에서, 그러니까 신문에서 이 28명, 10만 명 중에 28명 죽는다고 신문에서 계속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중증 정신장애인의 자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안 해주느냐. 어쩌다 한번 나오긴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자살률 높다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며 이래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덜어 있는데, 중증정신장애인 자살률이 710명인 거는 28명인 거 가지고 그 날로 치면 중증정신장애인들의 목숨은 뭐 하찮은 목숨에서 죽어도 되는 사람인지, 왜 710명, 만약에 일반인들의 고등학생들 자살률이 만약에 인구 10만 명에 710명이다. 나라 난리 나겠죠, 이거. 가만히 앉겠죠. 학생들 자살률이 10만 명에 710명이다. 난리 날 텐데. 정신장애인 자살률 710명이다 하면 왜 조용하냐는 거예요. 왜 이게 죽어도 되는 목숨이냐는 거예요. 이게 28명 가지고 난리를 칠 것 같으면 이것도 뭐 큰 난리는 안 치지만 난리를 점점 쳐가고 있는데, 정부도 그렇고 대책을 내놓는다고 있는데 이거 왜 대책을 안 내놓느냐고, 이거 710명이나 되는데 이 문제. 그 다음에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의료 모형이 문제다. 근데 자, 정신병상수와 지역재활수, 정신재활수. 자, 우리나라 정신병상수가 인구 10만 명에 지금 161병상이에요. 161병상으로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만 병상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에,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표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람직한 표준. 몇 병상이 필요하냐. 인구 10만 명에 10병상 내지 20병상이 필요해요. 10병상 내지 20병상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그거에 10배가 좀 돼 있는 거예요, 병상수가. 그런데 사회복귀시설은 13명 정도 보는 수준이에요. 인구 10만 명에. 이게 사실은 완전 역전돼야 되죠. 이 병상수는 요만큼만 되면 되고 사회복귀시설은 이거 내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 이게 원래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야 지역사회에서 갈대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야 이용한, 그게 오아시스, 지역사회의 오아시스라고 해요. 갈대가 있는데 병원 밖에는 갈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더더욱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병원에 이렇게 넣어놓는데 드는 돈하고 사회복귀시설에 드는 돈이 절반인 거예요. 병원에 넣어놓는 돈의 절반만 주면 사회복귀시설은 병원에서보다 훨씬 더 당사자들에게 더 만족스럽게 더 좋은 성과를 낸다. 이건 뭐 이미 다 입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의 과제가 이거를 줄여나가고 이 예산을 1위로 돌리는 일이죠. 또 우리나라의 약물치료,
약에 지나치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물 처방하는 게 국제 표준의 최소한 두 배는 넘어서요. 저는 한 서너 배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값으로 지출되는 이 엄청난 나라 돈을, 보험 돈을 약만 국제 표준 정도로만 처방하는 과잉 처방, 과량 처방을 안 하게 막으면 이 약값 절약했는 거를 지역사회로 돌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불필요한 입원비와 불필요한 약값으로 돈을 낭비하느라고 지역사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이냐. 바로 의료모형이 지금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뭐가 문제냐. 자, 생물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 했을 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원에 걸친 문제이다. 병을 이해하려면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 이 모든 차원에 걸친. 그래서 인간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존재이다. 따라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한다. 어느 한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존재로서 인간은 모두가 각각 고유한 존재다. 따라서 각 개인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이다. 각각의 사람들이, 자, 이게 단순히 병의 문제일 것 같으면 의사가 최고의 권위자가 되겠지만,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생물학적인 병의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심리적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유일한 전문가는 오직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는 바로 생물학적인 차원, 뇌와 관련된 이 차원에서 의사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심리학자나 상담자들은 심리적 차원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나 기타 여러 가지 사람들은 사회적 차원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종교인들은 영적 차원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럼 국가는 이런 전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거밖에 없다. 지금 의사에 대한 지나친 신뢰로 요거밖에 없다. 그랬을 때 의료모형의 문제점이 뭐냐? 이게 이제 DSM-5라고 진단 내리는 데 쓰는 책인데, 결국 의료모형은 병들었다. 뭐가 병들었느냐? 뇌가 병들었다. 이렇게 보면 고장났다.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는 게 보통 사람처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의료 모형은 달리 말하면 결합 모형인데 뭐가 잘못됐느냐? 단점이 뭐냐? 단점 찾기를 해서 단점을 고친다. 고장난 데 찾아서 고친다. 이 개념인데, 이것은 그래 고장난 데 찾는 방법 하나가 진단 내리는 거잖아요. DSM-5라는 이 책. 이 지식과 약물 치료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의료 모형이다. 근데 이 의료 모형의 문제점은 뭔가? 당사자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모형이다. 단점만을 찾아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당사자를 저평가하도록 조장한다. 우리 사회가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을 한 단계 낮은 사람으로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의료 모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걸렸을 때,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존경심이 들게 만들면 왜 이걸 부끄러워 하겠어요? 우리,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이게 단지 사람이 못한 게 아니에요. 우울증, 이야기, 우리 유명한 소설가, 또 시인, 유명한 소설 작품, 시, 이거 심각한 우울증 안 겪어보고 그거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보통 사람들이 겪는 우울보다는 얼마나 깊게, 뭐, 저 박경리 씨 이야기도 얼핏 보고 했는데, 그 뭐죠? 자식을 막 한꺼번에 다 잃고, 뭐, 엄청난 고난을 겪었더라고요. 심각한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막 심한, 정말 자살하느냐, 마느냐의 그 기로까지 간 거죠. 그래서 수없이 자살을 생각하고 했겠죠. 그러면서 삶의 본질이 뭔지를 고민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소설 작품이 나오고 그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이걸로만 심각한 우울을 겪은 사람들 많이 할 수 있는 또 음악, 미술, 다 마찬가지고 과학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갈 때까지 가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이 지닌 특성이 그런 특성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은 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여 보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갈 때까지 가본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이 가진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 갈 때까지 가본 이 경험이 갖는 강점도 있고, 그들의 타고난 속성, 성격 특질, 기질의 이 강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조현병이 조금 생각을 많이 한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자기가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때까지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집요하게 생각 못해요. 아무리 생각하라 해도 집요하게 생각 못해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완벽주의적 경향, 끝없이 의심하는 그 경향, 끝없이 의심하기 때문에 모순이 있으면 또 다시 결론 내렸다가도 또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가 또 생각해요. 이거 크게 이게 물고 늘어질 거리를 물고 늘어졌을 때에는 남들은 못 따라오는 걸 해낸다. 이게 과학계의 발명이에요. 그러니까 조현이나 조울 특질이 있는 사람 아니고는 제가 볼 때 어떤 대가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분야에서 남을 모방해서 하는 수준에서 나겠죠. 하지만 한 분야의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기질을 지닌 사람들이 한 분야의 새로운 사조, 조류, 남은 발견하지 못했던 걸 발견하는 이 작업을 해내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이 가진 문제가 천재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집중적으로 사실은 광고가 선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정신질환을 자신의 천재성으로 발휘했던 인물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지만 집안에 조현병 환자가 있다, 조울증 환자가 있다, 집안에 유전 내력이 있다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창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아, 그 집에 머리가 좋은 집안이네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가 나거든요. 조현병도 실제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지닌 사람들의 가족, 친척들 IQ 검사를 해보면 일반인들 IQ보다 평균 IQ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집에서 나오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조현병 환자가 있다, 조울증 환자가 있다. 와, 우리 집안 참 괜찮은 집안이네라고 어깨가 딱 벌어져야 된다고요.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 내가 남들과는 다른 어떤 강점을 가진 사람이구나, 상당한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족들도 아, 우리 애가 보통 애들과는 다른 어떤 상당한 천재성을 지닌 애구나, 보통 애들처럼 그냥 네 대충 사회에 맞춰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원하는 거 끝까지 해봐라 라고 하면 저어서 뭐가 나올 놈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의료 모형이 주도권을 잡고 있음으로 해서 단점 찾기만 하고, 그 제가 하는 얘기가 단점 속에 사실은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강점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고 단점 찾기만 하고 마치 얼마나 우리가 바보 취급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이 시각이 언론에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다 전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백인 우월주의에 해당된다. 옛날 식민시대 때 백인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은 자기보다 발 아래를 봤던 그런 양상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 심지어 어떻게 됐냐. 저는 기존의 치료법을 이렇게 보는데, 단지 정상인 우월주의 정도가 아니라 백인들이 흑인을 만났을 때 피부가 검잖아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피부 잘못됐으니 그 피부를 흰색으로 바꿔라. 그래서 흰색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그걸 치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흑인이 흑인으로서의 그 건강함을 인식하고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지.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이 당사자들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당사자들의 삶이 억울하고 정말로 억울하고 원통한 삶이에요. 젊은 시절 병이 발병했다는 자체가 억울하고 원통한 게 아니에요. 병에 대한 우리의 인식만 바뀌면 병이 발병했다는 건 축복이라고요. 내가 갈 길을 명확히 알았다. 이제부터는 발병하는 순간에 나는 보통 사람들의 삶은 살지 않겠다. 가족들도 병이 발병하는 순간에 우리 애를 보통 사람들의 그런 별도를 없는 삶으로 살게 하지 않겠다. 그냥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데 만족하고 소시민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태어난 애들이라는 거예요. 소시민으로 살 수 없는 애들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애들이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최고가 돼야 될 애들이라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되는 사람, 최고가 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리스타 이야기는 바리스타가 된다 하더라도 최고의 바리스타가 돼야 되는 사람들. 그걸 포항의 히즈빈스에서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잖아요. 최고가 되게 하려고 최고의 선생을 모셔다가 정신장애도 모아서 바리스타 교육시켜가지고 최고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최고가 되게 하는 거. 자, 그런 이야기는 하다못해 청소를 하더라도 청소하는 데에서는 최고가 되는 사람,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줘야 된다. 실제로 그런 열망이 가득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 때, 그때 모든 문제가 다 극복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애초부터 너는 남보다 못하니까 다 포기하고 맞춰서 살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최고가 되게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기존의 이 의료명 책에서는 이들을 너무나 맞춰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없고, 증상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통 사람들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의료모형에는 답이 없습니다. 삶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 책에, 이 두꺼운 책에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 그들의 직업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의 직장을 어떻게 구하면,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의학 책 이만큼 두꺼운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직업에 대한 책이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 가족들 발병하면 정신의학 책부터 찾고 이 책 읽고 있고 한데, 이 책 백날 읽어봐야 직업 못 구합니다. 직업하고 관계없는 책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의미 있는 일, 사회 속에서 내가 최고로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되고, 의미 있는 일을 찾으면 좋은 관계는 저절로 따라와요. 이게 좋은 관계로 지낸다는 게 우리 정신장애인 보고 맞춰라. 맞춰서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맞추면 쫓겨나지 않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이거를 추구하고 추구하다 보면은 능력이 생기고 재능, 두각을 나타내고 이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내가 성질이 더러워도, 내가 수줍어서 말을 제대로 못해도 나하고 친해지려고 오고 교류하려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어요. 이래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과학자를 보세요. 뭐 아인슈타인, 제가 유명한 과학자를 사교성 좋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교성 좋아가지고는 유명한 과학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대학 교수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계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 학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수학자, 전에 보니까 뭐 수학 러시아의 뭐 세계 7대 뭐 난제를 풀었다는, 그래서 상 준다 해도 안 받는다 하고 그냥 돌아가서 시골에 처박혀 사는 사람, 그 사람 찍어나는 거 보면은 완전 인터뷰도 거절하고 다 하루에 한 시간만 밖에 나와서 공원 산책하면서 수학 문제만 애 골몰에서 사는 사람 있는데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그 사람 경우에 나와서 하는 거고 머리는 뭐 완전히 뭐 이렇게 길고 뭐 완전히 사회하고 단절된 채로 그냥 하루에 한 시간 공원 산책하고 계속 자기는 수학만 풀고 사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목표인데, 그 사람 우리가 보면은 완전 뭐 거의 노숙자 수준이죠. 고모가 있어서 돌봐주니까 그런데 거의 그렇게 수학만 그래야 그게 세계적 각자라고요. 아인슈타인도 제가 뭐 이야기 듣기로 친한 친구가, 진짜 친구가 한두 명인가 뭐 두세, 사교성이 그렇게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계적으로 한 분야의 과학계 탑이 되는 사람들은 친구 관계 원만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혼자 그냥 고립되어 살면서 그냥 죽으라고 가는 사람들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은 성격 좋아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격 더럽고 이야기 나눌 때 눈도 못 마주치지만 이 사람이 가진 그 재능을 알아보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서 교류를 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실수도 다 용납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죽으라고 하면 좋은 관계는 저절로 되는 거잖아는 이야기.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랬을 때 이 자아 정체감이 올라가는 게 나라고 하는, 내가 최고가 되는 길을 갈 때 결국 나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그들에게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 모형 속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사자들의 이 억울한 삶, 조현병이라고 진단받는 순간에, 조울증이라고 진단받는 순간에 마치 폐풍처럼, 고장난 기계처럼,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되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7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살을 해도 인구 10만 명이다. 정부가 눈 하나 꼼짝 안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유능한 사람이 저만큼 죽는다고 생각했으면 정부가 난리 나겠죠. 그냥 학생들이 저만큼 자살한다고 하면 정부 난리 난다고요. 저걸 내버려 둔다면 저 통계치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만큼 쓸모없는 존재,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취급을 하도 당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인지 알고 열등감에 젖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종의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그건데, 그래서 정상이라는 개념을 세워놓고 정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내고 정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 가정을 바탕으로 의료 모형, 이것을 우리가 배격하고 극복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기본 구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못난이 취급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기본 구조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우리는 이 관점 이상의 관점이 필요하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거죠. 생물적 차원에 국한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까지를 아울러서 전인적 존재로서의 한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병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에서의 행복이 중요한 거다. 여기에 초점을, 삶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치료와 삶에 초점을 둔 이야기가 바로 리커버리라는 이야기고, 이건 그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번역하니까 자꾸 헷갈리니까, 회복하면 사람들이 자꾸 임상적 회복을 생각하니까 제 이야기가 전인적 회복이라고 번역하십시오. 회복이라고 번역하려면 전인적, 전체 토탈 인간으로서의 전인적 회복이라 하시고, 그것을 저는 제 얘기라고 해서 계속 회복이라고 번역하면 사람들이 자꾸 병 증상 없어지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증상 없어지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 이게 리커버리라고. 그래서 저는 제 얘기라고 번역을 하자라고 이제 계속 이제 주장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다가 초점을 둬라. 그가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둬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소가 도움,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약물 치료. 약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 약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보 제공. 바로 어떤 정보, 정신의학 책에 있는 정보, DSM-5 정보는 소용없어요. 열등감만 주는 정보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해하는 이야기처럼 이런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잘 되려고 하면은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 외국의 좋은 사례들. 외국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좋은 방법들이 무수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깜깜이, 그리고 외국의 자료들 번역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심리 상담. 심리 상담이 필수적인 거예요. 약물 치료는 필수적이라고 하고 심리 상담은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 풍조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돈 때문에 이 풍조가 생겨 있는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심리 상담하면 약물 치료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너도 나도 의사들이 심리 상담한다 하죠. 근데 지금은 심리 상담하는 그 시간에 5분 단위로 환자 바꿔가면서 약물 처방전만 쓰고 있으면 수입이 서너 배가 높으니까 심리 상담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약물 처방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심리 상담하고 앉아있는 게 돈을 훨씬 많이 번다.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너도 나도 의사들이 다 심리 상담한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심리 상담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심리 상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훈련, 그리고 가족지원, 앞에 이야기했던 가족지원, 재활훈련은 필요할 때 하는 거죠. 어떤 필요한 기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동료지원, 동료들이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이 돼요.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당사자들은 다른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돼요. 자기 이걸로. 그 다음 기회 제공, 이 기회 제공이라는 보완인 것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고, 또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고, 창업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고, 소속 집단에 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고, 이런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지원 요소라고 한다면, 눈에 안 보이는 지원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희망을 제공해야 된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된다, 희망이 있어야 된다. 꿈과 희망이 있으면 현재가 아무리 고달파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희망을 처방해 줘야 된다. 지금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처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된다. 스스로 자기 의사결정권을,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또 자존감 증진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요 두세 가지 이야기가 남았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한 3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수학자 이름이 네. 엄마하고 같이 산다고요. 그레고리 페렐만. 엄마가 뭐 교사인지 은퇴하고. 아, 그러네요. 가난하게, 아주 가난하게. 러시아 사람인가요? 러시아 모스크바에. 근데 한국 PD들이 또 그걸 알고 막 그 찾아가서 찍는다는데 그냥 그렇죠. 싫다고 가라고. 그러니까. 문 앞에서 TV 그렇죠. 나옵니다. 예, 예. 그랬었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제 이야기인즉슨 조현 특성 없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도 분명히 그런 정서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반인들은 그게 안 되는 게, 일반인들은 한 가지를 붙들고, 그렇게 집요하게 못 붙들고 늘어져요. 거기에다 일반인들은 대인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이 그렇죠. 욕구 때문에, 그렇게 고립된 생활을 못해내요. 사람 거부 하면, 그래, 천재가 못 되죠. 그렇죠. 조현땡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제, 우리가 조울증이 천재성이 있다는 거는 이미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나가면. 천재성과 광기, 그래서 주로 이제 조울증의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조울증인 사람들이 일반 직장에서도 그 조울증인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남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도 조증 기간에 했는 일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도 조울 경향이 있어요. 조울 경향이 심하진 않지만,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조울은 아니었지만, 조울이 있는데, 제가 제 조증을 알아요. 제가 제 조증 기간 한 석 달, 서너 달 정도 지속되면 그 기간은 작품이 하나씩 툭탁툭탁 나와요. 아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좀 젊은 시절부터 공부하면서 뭐 인정받고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제 조증의 덕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특이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증상이 심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뭐 환청, 망상, 뭐 심한 우울조증 뭐 나름대로 종류별로 다 이인감 뭐 비현실감 등등 종류별로 다 네, 강도는 약하지만 맛은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공부하면서도 엄청 수월하죠. 본인이 이제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때때로는 컨트롤 할 수 없는 때도 있었지만 이제 또 그걸 잘 활용하는 법을 이제 터득해 가고 있고 살면서 그걸 강점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잘 터득해 나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쪽 분야에 공부할 때 유리하고 또 우리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을 때 비교적 잘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도가 높은 거죠.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저에 대해서 아까 3급수, 1급수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2급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저걸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백인과 흑인, 식민지 정복시대 때 백인들이 흑인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했는데, 저는 중간에서의 중간자 역할이라 해야 되나요? 흑인들한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너거들 백인들한테 절대 속지 마라. 백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거를 보고 있다. 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백인들한테는 너거들 흑인을 그렇게 너거 생각으로 낮춰보지 마라. 흑인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점에서 너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중간자로서 서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의 이 강의도 일종의 그런 강의죠. 기존의 시각이 뭐가 잘못되었나.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나 가족들이 뭐에 속지 말아야 되는가.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당사자들의 이 특성에 대해서, 이 기존의 전통적인 사람들은 애초에 쳐다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갖는 큰 문제가 뭐냐면 관찰이잖아요. 과학의 겉보기로 관찰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관찰해서 자꾸만 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이 조현병 조울증의 문제라고 하는 건 단지 겉으로만 관찰해서 알 수 없는 문제예요. 겉으로 봐서는 망상이다 환청이다 황당한 비현실이다 황당한 소리를 하지만 그 망상과 환청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 큰 데 들어가 봐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쪽 분야는 관찰법으로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상학적으로 접근해야만 할 수 있는 현상학적인 방법을 써야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의 주관적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유하기를 우리가 기존에 수박 겉핥기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 수박 겉핥기라 하잖아요. 수박이 겉보기에 펄으니까 이 사람들을 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박은 겉으로만 펄었지 안에도만 빨갛잖아요. 이거를 기존의 정신의학책이나에는 수박이 펄었다고 쓰여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우리는 수박은 절대로 펄었지 않습니다. 기존 정신의학책, DSM-5 책 이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로 알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 장면에서도 상담자들이
내가 알아서 고쳐주겠다. 이건 건방진 이야기예요. 내가 고쳐줄 수 없는 문제예요. 아무리 탁월한 전문가라도.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한테 데려간다고 전문가가 고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잘 자각해서 자기가 스스로 나아가고 스스로 고쳐가는 병이에요. 다만 전문가는 옆에서 그걸 수월하게 할 수 있게 거들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가족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본인이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 장면에서 상담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상담사들이 절대로 속지 마라. 뭐에 속지 말라는 거냐면 흔히 부모가 상담 장면에 애를 상담을 시키겠다고 데려오면 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얘 좀 고쳐주세요. 얘 좀 바꿔주세요. 근데 어떻게 고쳐달라, 어떻게 바꿔달라는 소리냐면 내 뜻에 맞게 고쳐주세요. 내 뜻에 맞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애를 자기 뜻에 맞게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부터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해서 가진 방법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애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자꾸만 이게 하니까 결국은 돈 들여서 전문가한테 내가 당신한테 돈 줄 테니까 당신이 나는 도저히 내 뜻대로 하려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 당신이 내 뜻대로 되게끔 나 좀 바꿔주세요 하면서 요거를 치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담사들이 자 부모한테서 내가 돈 받았다고 몇 푼 돈 받았다고 애를 부모를 대신해서 애를 부모 뜻에 맞게 생활하고 행동하게 하려고 뜯어고치는 작업을 할 거냐 그러면서 그걸 상담이라 할 거냐 라는 그런 건 상담이 아니에요. 그런 건 상담이 아니고 이 애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게끔 도와주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삶을 잘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데 초점을 두고 상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 부모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부모를 바꿔주려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분야의 상담은 반드시 부모 상담과 당사자 상담이 병행이 돼야 돼요. 당사자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분야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내가 알아서 뭘 고쳐줄라 하고 이거 다 건방진 이야기예요. 본인 이야기 상담자들이 본인 이야기 끝없이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듣고 거기에 내가 솔직한 내 반응 듣고 내가 느끼는 아 좀 대단하다면 대단하다 어떻다 어떻다 이거를 해야 돼요. 심지어는 자기 노출 화내고 막 불평불만하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화내고 불평불만하고 화를 막 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진도가 지금 나가고 있다. 나으려고 뭐 자기 주장을 못하던 애가 입덕끔 못하던 애가 이제 화내고 소리라도 지를 줄 알면 이게 자기 주장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자기 주관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방법이 서툴러 그렇지. 이건 좋은 거고 그럼 그참에 다 끄집어내주면 결국은 나중에 길 걸어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내고 뭐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런 에너지가 있네 저런 뭐가 있네 그래도 저런 분석력이 있네 하면서 그걸 칭찬을 해주거든요. 그 말 속에서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언젠가 이 참 웃기는 이야기 상담소 중에는 가끔씩 가다가 상담자들 가운을 입고 상담을 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흰 가운 그거는 그런 상담자가 가운 입고 방에 들어서면 제가 볼 땐 그 길로 나오시면 돼요. 그건 상담자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상담을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뭐하라고 가운을 이건 쇼잖아요. 남을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권위 가운이라고 하는 게 권위죠.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냐 내가 진짜로 실력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은 가운 입는 방법으로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질 않아요. 자기가 실력이 없는 게 뽀롱이 안 나고 싶을 때 가운 입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가운을 입고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고쳐줄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내가 가운 입고 들어가 고쳐주겠다고 덤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상담실은 가시지 마십시오. 상담자가 가운 입는 건 그건 나는 스스로 상담자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운을 안 입고는 차마 당신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서 제가 이제 요 모형을 계속 비판을 했지만 이 결합 모형은 그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가 있다. 단점 찾아 고치기. 제발 우리 이제 이거 그만합시다. 이야기. 논문도 단점 찾는 논문이 이제 이만큼 나왔으면 나올 만큼 다 나왔어요. 뭐 물론 앞으로도 계속 논문은 나오겠죠. 이제
제발 좀 단점 찾기 말고 강점 찾기 논문 좀 씁시다. 이것이 단점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규명하려는 논문을 씁시다. 그 이야기고요. 상담을 하더라도 단점 찾아 고치기 말고 강점을 잘 발견해서 그 강점을 잘 활용하게 하는 상담을 합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단점은 평생 동안 고쳐도 죽는 날까지도 고쳐야 될 단점은 남아있어요. 단점 고치기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보게 되고 끊임없이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가운데 평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강점 찾기를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 딴 거 없어요. 강점 하나만 확실하게 찾으면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역사책에 나온다고요. 부부생활의 비법이라고. 아 그래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어찌됐건 강점, 내가 가진 강점 하나를 확실하게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면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두각을 나타내게 돼 있고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내가 세상 속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야, 그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최고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 나의 강점, 나의 재능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도 발견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주변의 가족들과 상담자들이 끊임없이 그의 강점을 봐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에서도 야, 네가 지금 하는 말 들어보니까 대단하네. 네 그만한 에너지가 있으면 대단하네. 이렇게 그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상담자도. 왜 강점을 찾아줘야 돼? 강점은 어디에 있느냐? 재능은 어디에 있느냐? 재능이 있는 반드시 호기심 속에 있어요. 내가 호기심과 관심을 느낀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관심을 느끼는 건 뭐든지 다 하게 해줘야 돼. 해봐라. 내가 직접 해봐야지만 이게 정말로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 장면에 가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거를 직접 해보게 되면 더 한 번 더 할 건지 두 번 더 할 건지 아니면 됐다. 해보니까 재미없네. 그만둘 건지. 그래서 뭐든지 지가 하고 싶다는 걸 하게끔 해주면 지 스스로가 해보고 또 호기심이 느껴지는 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그렇게 길을 찾아 들어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 단점을 찾아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장점을 상담자가 발견해주고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의 호기심을 자기 스스로가 인식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강점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기존의 우리 의료 장면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돈 문제 때문에 결국은 입원시키는 게 돈이 제일 수입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약물 처방제만 쓰고 있는 게 그 다음이고 심리상담은 돈이 안 되고 이래 이제 심리상담을 안 하는 그러면서도 법적으로는 심리상담을 내지는 심리치료라든 심리상담이라든 그건 의사만이 하게끔 법에 딱 정해놨어요. 의사들은 법에는 의사만 한다라고 딱 정했고 심지어는 요번에 원래 인지행동치료가 보험수가에 들어갔는데 인지행동치료조차도 의사만이 할 수 있게 정했어요. 법에. 심리학자들 그 바람에 심리학자들은 눈 뜨고 강도 맞은 거죠. 인지행동치료는 원래 의사들이 개발했는 게 아니고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심리학자들이 개발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제일 활발하게 하는 게 인지행동치료예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심리학자도 있고 교육학자도 있고 각각의 학문 분야마다 선호하는 치료법도 좀 달라요. 지금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치료법을 선호하느냐 대상관계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에 바탕한 상담을 제일 선호해요. 그거는 이제 프로이트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자관계의 중요성 그래서 결국 대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근데 여기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 하는 이런 대상관계 이론,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다. 이런 그 이론을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선호하는 이론이고, 그 다음에 뭐 간호파트라든지는 뭐 해결중심 상담이라든지 나름대로 선호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심리학에서 심리학은 지금 이론 자체가 여러 번의 심리학이 역사적으로 한 10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몇 차례 대세를 이루는 이론이 있었지만 1960년대, 70년대 이후로는 지금 인지행동주의라고 하는 인지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릿속에 정보 처리 과정을 인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행동해
하느냐, 요 전체가 인지 과정인데, 이런 인지,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과 인간의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 인지행동주의가 지금 심리학의 대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치료도 인지행동 치료가 심리학의 대세예요. 임상 심리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치료 기법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는데 워낙 치료 성과가 좋고 하니까 의사들 중에도 배워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들 심리학자와 뭐 의사들 일부와 심리학이 주도하는 치료 방법이에요. 심리학 이론에 기반한. 근데 이게 심리학자는 배제되고, 심리학자는 인지행동 치료를 할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의사가 하는 인지행동 치료만 인정해요, 보험에서.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입장에서는 속 터질 일이죠. 우리 건데, 날 강도 당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료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내세워서 모든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다 의사들이 하는 것만 인정한다. 이렇게 돼서 치료든 상담에서는 의사들이 하는 것만 인정한다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정했으면 자기들이 열심히 하든지, 의사만 한다라고 울타리는 딱 쳐놓고 실제 돈 안 된다고 안 하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럼 타 분야는 애초에 할 수 없게 돼 있고, 그래야 되니까 병원에서는 완전히 상담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상담의 공동화가 생기면, 부재, 공동화. 실제로 이들에게는 상담이 매우 중요해요.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상담 받아야 돼요. 오히려 지금 보면은 약물 치료가 필수처럼 돼 있고 상담은 하나만 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심리 상담이 무조건 발전하면 필수고, 2, 3년. 플러스 약이 도움이 되면 약물 처방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를 지금 의사들이 자기들이 약물 치료만 하다 보니까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 평가 절하하는 발언을 계속 하거든요. 받아도 별 소용. 이러다 보니까 가족이나 당사자들도 심리 상담금 뭐 받으면 뭐 하나 뭐 돈 만들지. 이런 인식이 돼 있고, 또 거기에 하나 기여하는 게 심리 상담에 대한 오해죠. 조언이나 충고를 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심리 상담을 꺼리는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병원 장르 심리 상담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유료 상담 기관은 닫게 오면 상담료가 워낙 비싸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시간당 10만원 받고 있고, 우리 재은의 김재은 선생 부원장, 김재은 부원장 같은 시간당 6만원 받고 있고, 이게 비싸다고. 이거 보통 사람들이 좀 받기 힘들어요. 급할 때 와서 한두 번, 몇 번, 서너 번 받을 수 있지. 지속적으로. 제가 최소한 2, 3년, 상담 최소한 2, 3년 끌고 가기가 어렵다. 우리 김재은 선생한테 받는다 하더라도 한 달에 4번 받으면 4, 6, 24, 24만원. 적어도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은 상담 받으러 와야 될 텐데. 그럼 합계 30만원이라고요. 저한테 상담을 받으면 4번이면 40만원에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오면 저한테 최소한 한 달에 50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못 받는다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이야기가 바우처 상담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바우처 상담을. 그 저희는 기관이 이렇잖아요. 유료 상담을 받으러 오셔도 계속 유료로 안 끌고 가거든요. 한 서너 달, 몇 달 유료로 하면서 어찌됐건 바우처 신청하십시오. 바우처만 가져오면 바우처로 분담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최소한 2년, 3년 이상 끌고 가는 이제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우처 상담을 신청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1년에 한 번 모집하잖아요. 해마다 1월 초에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시간 주고 동사무소 내지는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이제 바우처 상담 세탁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받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 교수든 기업체 임원이든 또는 공무원들, 좀 월급 많이 받는 공무원들 같으면 못 받아요. 그 밑에 이제 일반 중산층부터 그 밑에 이제 저소득층까지는 다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아, 물론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독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바우처가 전국적으로 조금씩 다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코칭 서비스라는 바우처가 있거든요. 정신건강 코칭 서비스. 이거는 정신과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바우처예요.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한 해 더 연장해서 2년까지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있는데, 이런 바우처를 신청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매주 한 번씩 그러니까 1월 달에 신청해서 바우처 이제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2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월 31일까지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1년 동안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받고 그 다음에 되면 또 연장해서 또 1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드느냐?
집의 소득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나지만 한 달에 네 번 받는 걸 합해서 한 달에 2만 원, 2만 몇천 원에 3만 몇천 원 정도를 내면 돼요. 그러니 한 번에 6만 원, 한 번에 10만 원 내는 거하고 비교하면 한 달에 2만 몇천 원, 3만 몇천 원 같은 한 번에 5천 원에서 만 원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무지하게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우리 당사자들 다 1월 초에 되면 동사무소 가서 주민자치센터 바우처 신청 다 하십시오. 자기한테 맞는 바우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정신건강 코칭 바우처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정신건강 코칭 바우처가 우리 동네에 없다 그러면 중독 바우처 신청하시면 돼요.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거 다 바우처 되거든요. 우리 당사자들 전부 다 낮밤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밤 인터넷하고 스마트폰만 하면서 지내는데 밤에 다 중독 바우처 신청하면 다 중독 바우처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서울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성인 심리 지원 바우처가 있어요. 성인이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바우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할 수 있는 거, 성인이 할 수 있는 거, 노인이 할 수 있는 거 종류가 다 많이 있어요. 대도시일수록 종류도 많고 혜택의 범위도 넓고 좀 시골로 가면은 조금 한정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하려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경우가 있긴 있고 그럼 없는 경우가 있으면 왜 안 해주느냐? 우리도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해서 바우처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 다 바우처 받으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가면 다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도 부모님도 다 바우처 1월 초에 동사무소에 가서 바우처 신청을 하셔서 지역 기관에 있는 상담센터 바우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바우처를 이용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자 카드를 바우처 카드를 하나 주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밥 먹으라고 카드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식당 가서 끄우면 되듯이 이 식당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서 밥 먹고 끄우면 되듯이 이 바우처 카드를 받은 관 내에 있는 자기 구나, 아 구가 아니라 시나 그러니까 대구 같은 대구 광역시 전체예요. 대구 시내 어느 상담기관을 가도 돼요. 바우처 지정받은 상담기관은. 그래서 이렇게 자기 관내에 있는 상담기관을 자기가 가서 신청해서 상담을 받으면 되고 여기 가서 받아봤으면 부족하지 않으면 딴 데 가서 받으면 되고 딴 데 가서 받으면 되고 이 카드 끊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카드 상담하는데 심리 상담 받는 데 쓰라고 정부에서 카드 안에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바우처 상담제도예요. 정부에서 상담료의 80에서 90%를 지원해줘요. 정말로 좋은 제도죠. 근데 정부에서 홍보를 안 해요. 그래서 몰라서들 신청을 못하는데 저는 지금 요즘에 지금 계속 당사자들 다 바우처 신청해서 바우처로 상담받으십시오. 가족들 바우처 신청해서 바우처로 상담받으십시오. 이야기를 하거든요. 2년 내지 3년은 받으셔야 되고 바우처 한번 받기 시작하면 보통 한 5년, 6년은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워낙 계속 항목 바꿔가면서 재신청하면서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그게 된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상담 대상이 될 거냐. 중증 정신질환에서 조현병 환자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병원에 다니면서 약 타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냐. 제가 추정하건데 이건 통계를 뽑아봐야 되겠는데 최소한 20만 명은 조현병으로 약 먹고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심한 우울증과 조울증까지 합치면 최소한 한 50만 명 정도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가족들 다 상담받아야 된다. 그러면 상담받을 사람은 적어도 한 200만 되겠죠. 100만에서 200만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바우처 제도나처럼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는다. 10%만 자발적으로 받는다 해도 10만 명 내지 2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매주 한 번씩 상담을. 그럼 이 정도 수량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 상담기관이 다 동원돼야 될 판이에요. 상담해 주려 하면. 그런 정도의 사실은 이 상담이 필요하고 절실히 필요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런 대상자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바우처 상담으로 이 사람들 상담할 준비하십시오 하는 거고 우리 가족들도 이용자들도 우리나라에서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걸리면 누구나 다 상담 바우처로 해서 받는 그런 문화를 만듭시다. 그 이야기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왜 안 받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바우처 상담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자 하는 게 제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바우처 상담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료 상담보다는 사람 상담자들 경험이 좀 적고 실력이 없지 않느냐. 그럴 수 있어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보통 누가 바우처 상담을 많이 하느냐 하면 자격증은 땄는데 아직까지 유료 상담하면은 고객이 오지 않은 상담 경험이 내가 좀 적으면 상담 경험도 쌓을 겸 바우처 기관에서 보통 한 4, 5년 상담을 해서 이제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면 꼭 개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는
중간 과정에 이제 바우처 상담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 이야기는 이쪽 분야의 상담은 가장 중요한 게 경청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1단계에서 잘 들어주는 상담자를 만나야 돼요. 실력 있는 서울대 나오고 연구대 나오고 아무 소용없어요. 박사도 아무 소용없어요. 잘 들어줄 줄 모르는 사람은 상담자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앉아서 가르치려고 고칠라 하고 이런 상담하는 사람은 그냥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말이 저절로 술술술 속이는데 다 나오는 그거를 할 줄 아는 게 첫 번째. 경청이 일단 무조건 50% 먹고 들어간다 라고 봐야 돼. 잘 들어주는 상담자.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났는데 잘 안 들어준다. 한두 번 만나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잘 들어주는 사람인지 내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아니면 또 상담자 바꾸고 바꿔서 결국은 좋은 상담자 만나면 돼요. 우리가 옷 고르는가 하고 상담자 고르는 거 똑같다. 옷 고르는 거하고 의사 고르는 거 똑같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옷은 고르는데 내가 좋은 옷 고르려고 몇 군데 가게를 가서 보고 최종 고르면서 왜 의사나 상담자는 안 다녀보고 그냥 덜컥 정하느냐. 다녀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정하면 돼요.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상담에는 뭐 300여 가지 이론도 넘게 있고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해도 한 300여 가지 관점, 이론이 있어요. 지금 상담에는. 그럼 조현병 조울증 상담 어떻게 할 거냐. 여러 상담 기법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건 이 네 가지. 이게 필요하다. 첫 단계, 처음에가 자기 노출 욕구 탐색.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눈을 이야기하면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집에, 집 그림에서 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데, 그래, 자꾸 옛날만 생각하고 지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받아들이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게 수용이거든요, 받아들이면. 수용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자기 노출이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다 있는 그대로 가발려서 자기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말로 표현하고 할 때에, 결국 이게 내가 내 수용을, 자기 노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노출을 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 탐색을 하게 되고, 자기 탐색을 하게 되면 자기 이해를 하게 되고, 자기 이해를 한다는 게 곧 수용이다.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수용을 하게, 자기가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잘난 모습은 잘난 모습대로, 못난 모습은 못난 모습대로, 내가, 아, 지금 이런 상황에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구나. 하는 걸 스스로가 잘 인식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걸 당당하게 받아들이게 하려 그러면 수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노출을 해야만 자기 노출이 자기 탐색으로 촉진하고 자기 탐색은 자기 이해를 촉진하고 그러면 결국 수용이 된다. 근데 자기 노출을 하게 하는데 이 자기 노출은 이건 제 용어예요. 자기 노출은 이건 학술적 용어인데 제가 자기 노출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탐색적 자기 노출이 있고 자기 방어적 자기 노출이 있습니다. 자기 탐색적 자기 노출은 말하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자기 아, 내가 이렇구나 알아차려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방어적 자기 노출은 자기를 되돌아볼 생각 안 하고 말로 표현은 한데 계속 남 원망하고 화내고 뭐하고 탓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당연히 필요해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입을 안 열고 있는 것보다는 입을 여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상담자 앞에서 입을 여는 게 좋은 거고 가족들 앞에서 입을 여는 게 좋은 거고 무조건 입을 열어서 남을 욕하고 탓하고 비난하고 하는 한이 있어도 계속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하고 들어주다 보면은 이렇게 계속 남 욕하고 하다 보면 이것도 몇 달 하면 자 애들이 부모한테 막 욕하고 원망하는 거 부모가 한 2년에서 3년 들어주면 넘어가요. 그다음 2년에서 3년 들어주면 넘어간다니까 부모들 중에는 참 기가 막혀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던데 그거 2년에서 3년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10년에서 20년 원망이 가요. 경우에 따라 평생을 가고 근데 2년에 3년 잘 들어주면 그 다음은 원망이 풀리고 넘어가고 관계가 좋아지는데 2년에 3년 들어주면 돼요. 뭐 물론 이제 짧게 지나가는 애들은 몇 달만에 지나가겠죠.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2년에 3년 걸리더라고요. 우리 상담실에 와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밖에 사람도 원망하고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 한 6개월 들어줘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한 상담자들이 처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딴 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딴 거 할라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자기 남 원망하고 비난하고 탓하는 거를 다 그러셨군요.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한편으로 공감하면서 들어주고 그러면서 잘 할 수만 있으면 거기서 끊임없이 강점 찾아주고 아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이거 참 대단하시네요. 저거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계속
잘 들어주면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이 겉에 이 부정적 감정이 다 자기 노출을 통해서 걷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욕구 탐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진짜 욕구가 나와요. 근데 이 부정적 감정을 걷어내는 방법이 꼭 말로 털어놔야 걷어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말로 털어놓는 거지만 이게 어려울 때는 글로 쓰는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표현적 글쓰기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방법으로 막 그냥 욕이 튀어나오면 욕을 쓰고 맞춤법이 맞든 틀리든 간에 그냥 빠른 속도로 그냥 딱 생각나는 대로 쓰는 그게 표현적 글쓰기예요. 그건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 노출 방법으로. 그런 것도 좋은 방법. 그 다음 우리가 뭐 극복수기 같은 거, 내 자서전 써보는 거 이런 것도 자기 노출 방법으로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글로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글로 쓰는 방법 이외에 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림 열심히 그리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마이크 들고 1년, 2년 그냥 부르고 싶은 노래 실컷 부르는 거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딱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운동하고 싶은 사람 몇 년 동안 죽으라고 운동하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다 도움이 되는 방법. 그게 다 자기 노출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거를 걷어내는 작업이다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걷어내는 작업인데 자 이렇게 자기 노출을 그래서 좋은 상담자는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라는 거예요. 첫 단계에서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욕구 탐색이 돼요. 스스로가 자기 욕구를 탐색하기 시작하는데 욕구 탐색을 하려면 상담자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끊임없이 욕구에 대한 질문을 해줘야 돼요. 어떤 삶을 살고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뭘 하니까 즐겁더냐 뭘 하니까 행복하더냐 그거 하니까 정말 좋더냐 없더냐 끊임없이 욕구를 찾는 질문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가 앞에 이야기했던 상담자가 강점 찾기를 잘해야 돼요. 자기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강점을 상담자가 아 보니까 이런 거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런 거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자꾸 건드려주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노출과 욕구 탐색이 초기 단계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노출이 웬만큼 되고 나면 욕구 탐색 이런 게 웬만큼 되면 그 다음에 감사 훈련이 들어가면 도움이 돼요. 감사 훈련이 들어가면 계속 우리가 이제 감사 일기를 쓴다, 감사 호흡을 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알아차리. 자, 윗바사나 명상을 한다. 분명히 도움돼요. 알아차리, 윗바사나 명상도 도움돼. 그 다음에 게슈탈트 치료법이 주로 다 알아차림이거든요. 내 몸에서 오는 내 몸의 감각을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내 환경에서의 변화를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의 미세한 순간적인 변화를 알아차리는 이런 것.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까지 가게 되면 정교하게 이제 가는 거죠. 처음에는 큰 덩어리들을 다루는 거고 여기에 가면 이제 정교한 이제 정교한 그때까지도 남아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찌끄러기 등등 이런 거를 다 이제 처리하는 게 이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우리 상담에서 뭐 해야 되느냐 상담에서 제가 볼 땐 일단 이 네 가지 해야 돼요. 앞으로 제가 더 공부해 나가고 경험이 쌓이면서 아 이거 말고 또 이런 것도 도움이 됐디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 봐서 상담은 이 네 가지 그리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첫 단계는 무조건 자기 노출이에요. 자기 노출을 아는 부정적인 게 이거 다 안 쏟아 나오면 부정적인 게 다 쏟아져야 자기 방어적 자기 탐색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 탐색적 자기 방어적 자기 노출을 해야 비로소 자기 탐색적 자기 노출을 해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 그러니까 이 첫 단계는 상담자가 무조건 걷어내주는 작업 이걸 해야 되고 부모들한테도 이거를 해줄 수 있게끔 부모들을 방법을 일러줘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부모가 와서 속상하다 그러면 부모 그 힘든 거 걷어내주는 작업 이거를 상담자들이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다 경청이에요. 사람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줄 줄 아는 이 안목과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이 경청 능력과 이게 있으면 좋은 상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다. 자기 노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해야 돼요. 욕구 탐색 적어도 6개월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욕구가 뭔지가 나와요. 처음에는 진짜 욕구가 아닌 게 막 나와요. 이거저것. 근데 진짜 욕구가 나오려면 욕구 탐색 감사 훈련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알아차림 이것도 말은 쉽지만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하려 그러면 최소한 2, 3년 걸리죠. 그래서 하면은 비로소 자기가 어떻게 된다?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진다. 비로소 과거의 어두운 마음에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정말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상담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심리상담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덤비는 심리상담자일 것 같으면 애초에
때려치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들 경청을 할 줄 아는 심리상담가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야 이런 이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예. 경청해 줄 줄 모르는 이야기 조금 듣고는 자기 생각 가지고 막 조언하고 충고해주는 설득하려고 이런 상담자 필요 없다. 앞에도 이야기하면 가운 입고 나타나는 상담자는 벌써 이렇게 하겠다고 막 작심하고 있는 상담자니까 그런 상담자는 필요 없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됐지만 이제 오아시스, 오늘 이제 우리가 오아시스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자, 내가 어떻게 그의 오아시스가 되어 줄 거냐.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던 것이고, 이제 사회 속에 그의 오아시스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하나는 제가 아까 바우처 상담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했는데, 바우처 상담을 적극 활용하는 게 하나의 우리 사회 속에 우리 당사자들의 지지 그룹을 만드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우리 정신장애인들, 정신질환을 지니신 분들이 병원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의료 전문가만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기관 소수에서 사회복지사를 만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상담사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상담사들이 지금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특히나 우울증은 뭐 좀 보지만 조현병, 조울증은 자기하고 관계 없는 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사들도 이 사람은 병원에 와야 될 사람이, 상담병원 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바우처 상담 같은 걸 활용해서 많은 당사자들이 상담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상담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상담사들이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이제 막 잘 모르겠으면 검색해서 제 동영상 같은 거 막 찾아보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나가려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 우호적인 집단이 된다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들과는 시각이 달라요. 상담사들은.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눈 뜨면 갈 수 있는 곳, 내지는 어떤 법을 만든다든지 뭐 할 때도 필요한 우군으로 동원될 수 있는 사람,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가지고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큰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 상담 문제를 바라봐 주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재은심리상담센터, 파란마음 정신건강심이 있는데, 파란마음심리상담센터 우리가 하는 요 예는, 자, 저희는 지금 하면 반드시 부모 상담과 당사자 상담을 병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오시라 해서 제가 부모 상담하고 있으면 우리 김재현생이 당사자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카카오톡 단톡방을 활용하고 있고, 옆에 쉼터, 저는 상담센터들이 우리 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정신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쉼터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다가 쉼터의 중요한 점이에요. 이 쉼터를 어디 만들 거냐. 지금 요거처럼 그렇다고 뭐 쉼터를 아무데나 만들어놔놓으면 아무도 뭐 가봐야 뭐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쉼터가 지금처럼 상담기관 옆에 쉼터가 붙어있으면, 이건 상담기관 장애 마인드가 필요하죠. 옆에 우리가 공간을 좀 확보해서 쉼터를 만들어주겠다. 상담기관 옆에 쉼터가 있으면 상당히 기능, 이게 유기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그래서 앞으로 쉼터를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상담기관 옆에 붙여 만드는 방법, 또는 어떤 곳 옆에 붙여 만드는 아주 믿을 만한 전문가, 옆에 붙여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짧게 홍보행사, 대명역에서의 홍보행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했지만, 이제 언젠가 다시 시작해서 열심히 할 텐데, 해보니까 우리 당사자들의 관심이 꽤 높아요. 홍보행사에 적극 참여하려고, 자기들이 주도하고 싶어 하고, 등등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연대, 시민단체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것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면, 기존의 상담 기관들처럼 그냥 1대1 상담 또는 집단 상담 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상담 기관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의 오아시스가 되어주려고 하는, 내 한 사람이 오아시스가 되어주는 것과 이 기관, 이 공간, 이 그들의 오아시스가 되어주는 것은 의미가 좀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보자면, 우리 당사자들에게 친구가 필요하고 친밀감이 필요한데, 1대1의 관계로는 약해요. 소속 집단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거기에만 가면 편안한 공간, 자기가 이해받는다는 느낌, 자유로운 공간, 그 힘이 나는 공간, 또 그런 사람들의 집단, 소속 집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 소속 집단이 없다면 정말 허망할 거예요. 우리 친척들 모임, 동창회, 어떤 같은 직장 동료들의 모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대인관계가 내 하나가 잘나서 대인관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룹별로 학교 동창 다 빼버리고
같은 학교, 같은 직장의 사람들 다 빼버리고, 같은 뭐 다 빼버리고 나면은, 진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귄 사람이 몇이나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내가 잘나서 사회생활 잘하고 대인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소속 집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소속 집단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동창회 총무가 알아서 때 되면 연락하고 오락하고 또 뭐 같은 직장의 동료들에서도 뭐 무슨 회의를 한다고 연락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1대1로 우리는 하고 있지 않다. 소속 집단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우리 당사자들은 소속할 곳이 없잖아요. 자, 동창회든 뭐든 결국은 내가 자발적으로 안 가기로 마음먹고 안 다니는 세월이 오래되고 그래서 이들에게 소속 집단을 만들어줘야 된다. 뭐 소속 집단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하나의 방법이 이런 동아리, 우리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를 우리가 앞으로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당사자들 중에 보면 시 쓰는 거, 이런 소설 쓰는 거 이런 데 관심 가진 당사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존에 우리 시 쓰는 동아리 문학교실에 가서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포항 히즈빈스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라고요. 포항 히즈빈스에서 커피숍 처음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최고의 바리스타로 키워낼 거냐 라고 할 때 최고의 선생을 찾은 거예요. 바리스타로 최고의 선생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네 사람이 해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처럼 자 우리가 보세요. 시에 관심이 있다. 최고의 시에 나름대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해서 여기에 소그룹으로 한 10명 이내 그룹으로 해서 자 문학교실 해서 시를 시나 수필 가르쳐주는 이거를 몇 년 해야 돼. 이 방법으로 또 했는 성공시킨 게 뭐냐 마인드포스트잖아요. 마인드포스트 인터넷 신문 그게 기자 출신이 한 2년 정도 그 공동 모금에 돈 받아서 이용표 선생 그룹 쪽에서 주도했겠죠. 돈 받아서 이제 당사자들 한 뭐 좀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10명 가량을 예를 들어 뽑았다. 기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전직 기자 출신을 선생으로 해서. 그러니까 매번마다 해서 어디 행사가 있다 하면 들고 가서 노트북 가지고 가서 막 해서 기사 써서 점검 받고 수정 받고 한 2년 하고 나서 이제 마인드포스트라는 신문사를 만들어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박종원 기자 제가 이제 당사자인데 박종원 기자의 기사를 읽어보세요. 대단해요. 대단히 분석력이 뭐 완전히 뭐 무슨 박사가 쓴 것보다 훨씬 나아요. 사회적 현상 어떤 연속극이 뭐가 잘못됐다 기사 어떤 행사를 했는데 뭐 어떻다 기사 보면 그 어떤 분석 능력이라든지 문장이라든지가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한테는 절대로 열등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제발 우리 당사자들 바보 취급하지 말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서 해내면 작품 일반인들이 하는 것도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음식 만든다. 음식에 피를 꽂혀서 만들면 일반인들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음식의 모양 배열한 거며 맛내는 거며가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하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A급 선생한테 배워서 하게 하면 잘해요. 바리스타 A급 선생한테 가르치면 최고의 바리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좋아한다. 최고의 스승을 모셔다가 시 쓰는 걸 가르치면 우리 당사자들이 얼마나 그 자신의 경험이 시로 다 녹아나는데 소설로 녹아나는데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 나올 텐데 그 교육에 기회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게 해줘야 된다. 음악 좋아하는 당사자 많아요. 자기가 작곡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에게 최고의 스승을 붙여주면 음악 재능 발휘되거든요. 우린 그런 걸 해야 된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운동하기에 우리 당사자들 축구하고 싶은데 대구 시내에 축구하고 싶어하는 우리 당사자들 모아서 축구팀 하나 만들어주면 혹은 얼마나 좋다고 축구를 해야 될 거예요. 축구팀 만들어줘야 되고 농구팀 만들어줘야 되고 야구팀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축구하고 자기들끼리 운동장에 축구 보러 가고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치료라는 이름 하에 다 서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뭐 해서 맨날 가면 재미도 없는 프로그램 하면서 억지로 프로그램 참석해라 이런 마인드가 아닌 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정말로 그들이 항상 우리가 마음먹어야 되는 치료적인 시혜적인 관점을 하면 안 돼요. 그들을 최고로 만들어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이성교제 기회를 확대를 해야 된다. 요 부분 제가 시간이 많이 됐지만 조금 이따가 김재원 선생님한테 우리
카톡방, 단톡방 활용한 해보니까 어떻든지 집단 상담, 지금 20대 친구들 집단 상담하면서 더불어 카톡방, 단톡방 활용했던 이 경험, 친밀감이라고 하는 게 뭔지, 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 소속돼야 된다는 소속감이 뭔지, 그래서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그거 이제 해본 경험 이야기를 요청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해봤는 건 아니지만 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이정교적 기회 확대 방안, 그거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잠시 후에 김재훈 선생님한테 부탁을 할게요. 그리고 번역 출판 기회 확대 방안. 우리 다들 자기 수기 쓰고 싶어 하는 당사자들 많아요. 수기 다 써서 책으로 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전 동영상, 우리 당사자들, 서로 간에 대담하든지 자기 경험담 할 때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야 돼. 가족들도 자기 경험담 써서 유튜브에 올려야 되고, 딴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 뭐, 유튜브 많이 활용해야 돼요. 번역, 출판, 유튜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울에 같이 쓴 이관형이라고 하는 분, 34살인가, 이제 한 10여 년, 한 10년 정도 조현병 알았는데, 정말, 바울의 가시 해놓고 부제가 나는 조현병 환자다. 그 담당함이 놀라웠고 자기가 조현병을 앓으면서 그래서 그 전자출판으로 석사과정 진학을 해서 전공하고 마치고 자기 책을 전자출판 책으로 내고 그 다음 활자본으로 내고 출판사 자기가 설립하고 해서 하는 조현병 당사자가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그 친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내일 모레죠. 저한테 대구 내려와서 1박 2일 시간을 보내고 가기로 했는데 저는 그 친구 앞으로 큰일을 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출판사가 절실히 필요해요. 편해야 되는 책이 수기, 각자의 자기 수기 뿐만 아니라 시집, 시 쓰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집, 뭐 안 팔려도 좋다는 거예요. 책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 번역, 또 번역 외국에 이 좋은 자료들인데 우리 당사자들 외국어 능력 있는 당사자들 수두룩하거든요. 외국에 살다가 유학 갔다 발병해서 와 있는 친구들이 수두룩해요. 영어 회화 능력되고 영어 독해 능력되고 번역 능력되는 친구들이 수두룩해. 이 친구들이 투입이 되면 제가 볼 때 외국에 있는 선진 외국에 저 좋은 자료들 아무도 번역 안 해주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 저 소식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 번역가로 이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취업, 창업 기회가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는데, 자, 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 김재훈 선생님 그 사이의 경험담 잠시 한 5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당사자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1대1의 관계인데, 이제 1대1의 관계만으로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유일하게 외출을 하는 시간이 저를 만나러 오는 시간이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와가지고 일주일에 유일한 시간을 저와 이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는 어차피 이제 감정이 좀 고리가 깊고 가족들에게는 이게 선뜻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저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 이 사람하고, 아,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조금 소그룹을 묶어봤어요. 묶어보니까 집단 상담에서의 가장 큰 효과가 이제 보편성이라는 건데, 나도 그런데, 아, 니도 그런데, 이게 서로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잘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집단 상담을 통해가지고 당사자가 더 자기 노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편이고, 그리고 이 한 번에 만남, 한 달에 두 번의 만남으로 이제 그치지 않고 단체 톡방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톡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집에서 거의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살거나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톡을 통해가지고 감사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이제 써서 올리면서 그 억지 감사고 이게 쥐어 짜낸 거지만 이게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찾다 보면은 또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이제 더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따가 좀 효과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찍더라도 안 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더 어쨌든 친밀감의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집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덧붙이고 싶은 게 자기 노출 이제 계속하면은 이제 그 공상의 세계에서 자기 방으로 이제 온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서 처음에 한 석 달 가까이를 자기가 무한도전에 지금 출연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어떤 연예인을 만나가지고 전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을 하셨어요. 네.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상담 수련을 받을 때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로얄 패밀리인데 뭐 자꾸 도청을 하고 교수들이 자기한테 아부를 하고 막 이런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한 시간을 듣고 나서 이제 수련 감독에게 오늘 이런 이야기 했는데 좀 이상하다 어쨌다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막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냐, 빨리 심리검사 시켜가지고 병원에 약을 먹게 하던지 했어야지 그런 헛소리를 왜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교수님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안에서는 진짜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라고 자꾸 하셨어요. 한 석 달 가까이를 그 막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씩 이제 현실과의 접점을 좀 찾아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슈퍼에 갔는데 자기를 좀 이렇게 쳐다보더라. 근데 화장품 가게에도 가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라.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 게 좀 눈빛이 이상한가요? 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방에 뭐 화장대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잠깐만 이렇게 망상의 세계에서 잘 들어주다 보니까 자기 욕구를 같이 탐색을 해주고 그러면 정우성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우성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정말로 이게 생생한 현실처럼 이렇게 존중을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석 달, 넉 달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현실을 좀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두 손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 당사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20살 넘어가지고 다 생물학적으로도 몸이 뜨겁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얘는 좀 떨어지니까 뭐 베트남 아가씨, 뭐 필리핀 아가씨를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지 이렇게 몸이 뜨겁고 뭐 성관계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성을 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친밀감의 욕구를 밤새도록 뭐 채팅을 하고 싶다, 뭐 톡을 하고 싶다, 자기의 뭐 정서를 나누고 싶은 측면에서의 그런 그 이성을 많이 갈망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결혼 중매 회사가 있는 것처럼 이런 상담센터에 많이 이렇게 당사자들이 이용을 하시면은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드린다던가 그렇게 좀 이 그룹별로 이렇게 좀 수준에 맞게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수고가 없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했지만 이제 취업 창업도 없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가게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에 적응해라 맞추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존에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회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뭔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들의 욕구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하느냐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없는 거라도 자꾸 앞으로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만들어야 될거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가족들이 만들어야 당사자들 중에 앞서가는 당사자들이 만들어야 돼. 우리 전문가들 중에 앞서가는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오아시스를 만들기 위한 우리 가족과 당사자들의 자세와 노력인데 자 먼저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나가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잖아요. 제가 했던 이야기에서 우리 당사자들이 사막에 살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내 하나 수준에서 해준 건 요 수준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회를 바꿔야지만 요거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가족들이 다들 소리 소문을 안 내고 싶어요. 상당수가 특히나 초반에서는
아무도 주변에 친척들한테도 안 알리고 누구한테도 안 알리고 내가 애를 도와주고 싶어 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요 수준이라는 거예요. 요 수준. 그리고 당사자도 마찬가지로 소리 소문 안 내고 내가 그래 낳는 거를 추구하면 결국은 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준이 되려고 하면 소문을 안 내고는 불가능해요. 내가 내 얼굴이 공개되는 것, 내 실명이 공개되는 걸 두려워해서는 계속 이렇게 최고의 목표가 요거라는 소리지 이게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회를 바꿔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적합한.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사회를 바꿔내야 되는데 사회를 바꿔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사회를 바꿔내려고 하면 자기 공개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후로 많이들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경험해봤더니 가족들은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렇더라. 애들한테 이게 정말로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당사자도 내가 해봤더니 이게 필요하고 이렇더라. 자신의 경험담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 간에 대담 프로그램 식으로 서로 해도 되고 지난번에 팟캐스트 텐데시벨이라고 하는 정신장애인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그 친구들 유튜브 찍어나는 거 보면 참 잘 찍었더라고요. 질문을 이제 하니까 둘이 앉아서 답변을 하는 식의 이 대담 프로그램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텐데시벨 이름도 잘 지었대요. 그거는 이제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인가에서 그 자기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산을 가지고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그 텐데시벨이라는 팟캐스트. 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녹음 같은 것도 써 올리고 음악 만들어 올리고 뭐 해서 이제 좋은 거를 많이 이제 하는데 최근에 유튜브에 자기들 홍보용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정말 잘 하더라고요. 팟캐스트에 나름대로 출연진들이죠. 그래서 하는데 잘 하더라고요. 그 텐데시벨이라는 이름도 잘 지었더라고요. 텐데시벨 10 숫자로 10인데 10데시벨이라는 소리예요. 텐데시벨이면 사람의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최소 가장 약한 소리가 10데시벨 정도, 10데시벨 정도가 그래서 이거는 주의를 많이 기울여만 들을 수 있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의미의 10데시벨. 참 이분도 잘 지었대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몇몇 군데 소개했잖아요. 마인드포스트, 10데시벨. 그럼 마인드포스트에 있으면 내가 정신장애인 아이덴티티감이에요. 아까 박종원 기자 이야기했지만 나는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나는 기자예요. 조현병은 단지 나의 일부일 뿐이에요. 내 정체성은 기자 정체성이라고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기자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현병 환자로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이게 우리가 리커버리의 가장 핵심이 자아 정체감인데 나는 환자다. 나는 장애인이다. 내 인생의 목표는 병이 낫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이 낫건 안 낫건 관계없고 병이 있건 없건 관계없고 나는 내가 추구하는 게 다가 있어야 돼. 내가 기자다. 또는 나는 운동가다. 어떤 운동? 이쪽 정신건강 분야의 운동을 하는 운동가다. 이런 아이덴티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텐데시벨 그러면 거기에서는 나는 작가다. 나는 PD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이관영님, 나는 출판사 사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이제 되게 해줘야 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 자기 공개가 없이 이게 안 된다. 자기 공개가, 자기 공개가 없이는 나 하나만 먹고 살겠다. 남이 어떻게 되는가. 나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데, 자기 공개를 해야만 비로소 남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병이 나으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나 하나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는 병이 안 나요. 남을 잘 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병이 낫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 내 자식 하나 낫게 하겠다. 방법이 안 나와요. 다른 자식들까지도 내 자식은 설사 안 낫더라도 딴 자식들을 내가 저 사는 걸 내가 도와주겠다 할 때 내 자식이 살 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공개를 하십시오 이야기해요. 적극적으로 자기 공개를 하십시오. 사진 당당하게 찍고
유튜브에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 올리고 하십시오. 이야기. 그 다음에, 비벼, 아, 늘 이야기, 비병리적이고 강점 중심의 강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각자 각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주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시간과 재산과 노력을 투입해야 된다. 내 힘으로 만들어낸다. 내가 한 그릇 나무를 심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사자 각자 각자 그렇고, 가족 각자 각자 그렇고, 내가 하다 못해 이 세상에 사막이라 말해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내가 나무 한 그루는 내가 심겠다. 마음을 그렇게 먹으셔야 돼요. 나무 한 그루는 심겠다. 그 나무 한 그루를 심기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은 시간을 내셔야 되고, 다른 어떤 노력을 노력할 돈이 있으신 분은 돈을 내놓으셔야 돼요. 이 분야를 위해서. 가족들, 우리 가족들이 보면 형제간이 예를 들어 둘 있다, 셋 있다 있는데 조현병 조울증이다. 조현병 나서 못 믿겠다. 자한테 돈 유산 나눠줬다면 다 떨어먹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른 형제한테 그 유산을 다 주면서 네가 네 동생을 좀 책임져달라. 참만에 책임 안 집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제가 둘이 있어서 할 것 같으면 형 몫은 형한테 주고 동생 조현병이면 네 몫은 내가 네 몫으로 여기에다가 내가 투자할게. 이렇게 그 동생의 몫을 가지고 그 형한테 줄 게 아니라 이쪽 분야에 일하는 데다 그 돈을 투입을 하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끔 뒷받침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문화가 기부를 안 하잖아요. 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한 기부 문화가 안 돼 있어서 보니까 잠깐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기부 얘기 우리나라 1년 총 예산을 넘더라고요. 400몇십 조인가? 미국에서 1년에 기부 금액 모이는 돈.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넘어서던데, 우리는 아직도 기부에 많이 인색하죠. 그런데 우리 정신장애인 우리 가족분들이 이 분야를 바꾸려면, 자신의 나중에 돌아가실 때의 유산을 이쪽 분야에 기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이쪽 분야가 뒤에 이제 살아남을 수는 그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년퇴직하셨잖아요. 정년퇴직하시면 내가 가진 재능을 이 분야에 투입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인맥을 이 분야에 투입하셔서 그 인맥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인 인맥이 되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야를 정말 오아시스 하나를 만드는, 그 오아시스에 내가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요, 오아시스가 여기 만들어지고, 그럴 때 우리 당사자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출발점이 뭐냐? 자기공개. 자기공개가 안 되시면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 분야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공개를, 용기가 생기신 분부터 한 분 한 분, 가족도 당사자도 자기공개를 하고 나서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 그 오늘 하여튼 생각보다 강의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